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, 지금? 아우, 답답해. 안녕하세요. 블로터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. 한국에 여러 인디게임들이 많잖아요. 또 메이저 게임들 말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인디게임들을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요, 숨겨진 방의 비밀이라는 방 탈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퍼즐 스페이스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 재밌다고 해서 가져와봤거든요. 바로 시작해볼게요. 렛츠고! 이 방에 남겨진 보물이라도 있나 찾아보자고! 네. 좌우로 의심가는 물건은 터치해봅니다. 가방이 있네? 터치. 리퍼. 리퍼가 이건가? 이거. 찾았다. 이렇게 파밍하는 건가 봐요. 이거를 리퍼로 한번 끊어볼게요. 나 이거 쓰고 싶은데. 됐다. 이거. 그치. 나도 수상해 보여서 눌렀어. 레스너가 지금 펜을 부러뜨렸어요. 엄청 수상해 보이지 않습니까? 진술받았음을 확인한 서류를 발견했어요. 뮬러 경감이라는 서명이 있대요. 여기가 예전에 취조실이었나봐. 여기서 막 고문도 하고 그랬겠지? 정기적으로 무언가의 비밀번호를 교체했군. 그러면 저 캐비넷에 있는 저것도 비밀번호로 돼 있는 걸까? 0815. 오. 나 8월 16일 생일인데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이렇게 다 뭔가 용도가 있었구나. 녹 제거제. 지금 이 녹 제거제로 캐비넷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. 얍.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0, 8, 1, 5. 열쇠다. 열쇠를 획득했어요. 이제 이 캐비닛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어볼게요. 짠! 피의자 신문조서들. 설마 댄 로진스키의 피의자 진술서? 댄 로진스키가 점령국에 앞장서서 부역했던 사람, 매국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답니다. 원래 사업가였는데 적국에 점령당한 뒤에 치안 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합니다. 왜 잡혀와서 신문을 당했을까요? 원래 조력해주고 자금을 대줬으면 신문 당할 일이 없는데. 맞아.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. 또 내가 찾는 거구나. 유리에 금이 가 있는 파편. 안 열리고. 여기 이 나무 조각 같은 게 하나 꼽혀 있어요. 이게 뭔가 수상해 보여.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역시. 이거. 안쪽에 빗장이 문을 잡고 있어서 무언가로 들어 올려야 된대요. 그 무언가를 또 찾아야겠네? 기차 위에 이 나무 같은 게 또 있는데,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지붕 위까지는 손이 안 닿는데요. 이거, 사다리. 아니면, 이거? 나무 막대를 찾았어요. 이거. 종이 같은 게 뭐가 떨어져 있어요. 천조각을 발견했어요. 여기 단서가 되게 많네. 부러진 사다리. 그러면 이 사다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주워서 여기다가 어렵네. 유리파편. 오잉? 문의 뒷면이 열차 내부 거울에 비치고 있다. 똑똑하잖아.
거울에 비친 그거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, 지금? 나 힌트 줘. 이 돌멩이를 이렇게 땡그랑! 그리고 여기서 이 천 조각으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 조각을 줘가지고 전선을 자르는 거야. 미쳤어 진짜. 전선은 잘러. 와, 드디어 해결. 이 전선을 가지고 이 사다리를 묶어요. 견딜 수 있어, 올라가. 드디어 나무 조각 두 개를 다 얻었습니다. 제가 아까 여기에 거울에 반사된 그 힌트를 보고서 여기랑 여기에 이제 넣어보겠다고 했잖아요. 자, 여기랑 넣어볼게요. 여기에 넣어서 돌아가면 뭐지? 들어갈래! 오!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드디어 열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답답해. 그러게,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여기 시간을 막 엄청 수상한 사람으로 봤을 거야. 지금 몇 분을. 몸부터 그래, 잘했어, 댄. 맞아. 나 너무 힘들었어. 너무 공들이지 말아요. 그래요. 참을게요. 잘생긴 사람이 얘기하니까 봐줄게. 묵직하게 담긴 우편 포대들이 나무틀에 묶여 있다. 아, 또 열쇠, 자물쇠,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자물쇠가 있어요. 무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 캐릭터가 저의 기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. 짜증나. 그래, 알기 쉬운 곳을 숨겨줘. 지금 딱히 뭔가 보이는 거는 얘밖에 없는데? 아, 밖에 힌트를 그려놓은 아이가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. 이건 뭐지? 그림 조각이 여러 군데 있네. 이것도 힌트를 여러 군데 놔뒀네.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줘. 이 조각은 여기 건가? 아, 그러네. 다 맞췄다. 아래, 편지, 아래. 다 맞췄다, 맞췄다, 맞췄다. 길 잃은 편지를 아빠에게 전해줘. 보면은 아까 그 스탬프의 모양이 있었거든요. 물고기는 저 Z자리에, 새는 C, 여기 뭐냐, 이 자리에, 고양이는 마지막 자리에, 이렇게 였던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아, 그래도 색깔이 다 있네. 그러네. 색깔 보고 찾자. 색깔 별로 나누어 져 있어요. 그러면 끝! 이야!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다면 3, 2, 9. 329를 여기다, 여기다 열어볼게요. 329. 329. 이것도 뭐야? 지금 너무 촬영을 오래 했다. 그러니까 얼른 끝내라 하는 신의 계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. 멈췄거든요, 게임이. 네, 오늘은 숨겨진 방의 비밀이라는 퍼즐 스페이스에서 만든 게임을 해봤는데요. 처음에 쉬운 줄 알았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정말 어려워요. 막 뾰족한 거를 막 찾고 막.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. 이게 하다 보면 좀 짜증도 많이 냈지만 굉장히 재밌고, 단서들을 모아서 단서들을 사용하는 방법들, 그런 걸 연구하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 댄이 잘생겼어. 국내 인디게임 발전을 위한 게임 발전소. 지금까지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